안녕하세요. 서강학원 영등관입니다. 기말고사의 성공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성적 분석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분석 설명회에 앞서서 우리 성적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좀 기억하고 숙지하고 나중에 성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평가 방식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제 평가 방식이 좀 있는데 좀 약간 좀 다르죠.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평가는 이제 상대평가와 우리 절대평가로 나눌 수 있대요.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거예요. 점수에 상관없이 내가 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라서 보통 순위에 따라서 아이들 등급을 매긴다고 하죠.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등까지를 1등급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누적입니다. 누적. 11등까지를 2등급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23등까지를 3등급, 40등까지를 4등급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쭉 9등급으로 나눠지는 상대평가가 있고요. 주로, 등수가 잘 나눠져야겠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변별을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고난이도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는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 그러다 보니 중학생들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많이 반영되더라. 그리고 수능으로 따지자면 수능 국어와 수능 수학이 있고, 뭐 과학과 사회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과학, 사회, 사탐.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는 요 절대평가예요.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로 반영하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0점 이상이면 A라고 한대요. 80점 이상이면은 89점까지 B라고 한대요. 70점 이상은 C, 60점 이상은 D, 나머지 60 미만은 E라고 한대요. 자, 이거는 뭐냐? 학생의 수준 또는 성취도 또는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수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100명 기준으로 50명이 된다. 그래도 다 A예요. 상대평가랑 좀 다르죠. 그죠? 상대평가랑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절대평가는 무조건 기준 점수, 그러니까 90점이라는 점수를 다 넘었다. 100명이 다 넘었다. 그러면 전부 다 A를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될것 같고요. 얘는 변별력보다, 그러니까 변별보다는 성취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내신 성적에는 절대평가,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하냐? 성취평가제라고 한대요. 뭐라고 한다? 성취평가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성취평가제가 진행이 됩니다. 5등급제고요. 그죠? 그래서 점수 기준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수능으로 따지자면 수능 영어나 한국사 또는 뭐 제2외국어 이런 경우는 9등급제인 얘는 이제 9등급제죠. 9등급제인 절대평가를 사용한다. 그럼 9등급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나누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죠. 이렇게 나눈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참고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대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을 한대요. 근데 얘는 9등급 절대평가도 아니고 5등급 절대평가도 아니고 3등급 절대평가로 진행한대요. A, B, C. 잘함, 보통, 못함,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80점 기준, 60점 기준, 60점 미만 이렇게 해서 나누는 과목도 고등학교 2학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진로 선택에 관해서는 중3 아이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이제 중학교 분석해야죠. 우린 중학생들이니까. 중학교 평가는 그러면 자, 5등급제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등급제도 있다. 체육과 음악과 미술. 체육과 음악과 미술. 이런 교과들은요. 3등급으로 나눈대요. A, B, C. 자, 몇점 기준? 8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그러니 A 받는 아이들이 꽤 많겠죠, 그죠? 자, 반면에 일반 교과, 그러니까 은미체,
체육, 음악, 미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과목이랑 암기 과목, 이런 거 있죠. 은미체 제외한 암기 과목, 모두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목들은 5등급제로 우리 중학교 내신을 산출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성적표는 어떻게 100점 만점으로 성적표가 산출돼서 우리 성취평가제, 그러니까는 등급이죠. A, B, C, D, E가 결정이 되는가?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보통 한 학기에 두 번의 집필 시험을 보죠. 1학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학기에 4월 달에 또는 5월 초에, 5초에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봤어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자, 1학기 이제 여름이 다가올 때, 6월 말에서 7월 초에 기말고사라는 시험을 보죠. 이두 개를 합해서 집필평가, 집필고사라고 한대요. 집필고사. 자, 집필고사라는 시험 두 개를 합쳐서 점수가 상출이 되고요. 하나하나. 그리고 수행평가, 일종의 과제 비슷한 거죠. 그죠?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집필고사 이외의 나머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이 상출이 되는 거예요. 집필고사 중간과 기말은 이걸 보는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둘다 보는 학교도 있고요. 자, 안 보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고 안 보는 과목도 있어요. 안 보는 과목도 있어요. 수행평가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집필시험 없어요. 집필 없어요. 뭐 하면 다? 수행평가만. 100%가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수행평가가 중요하겠죠. 반면에,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은 집필 시험이 있어요. 대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있든 기말에 있든 또는 둘다 있든 시험이 있고 수행 평가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수행 평가의 비중이 줄어들겠죠. 평소보다. 그 비중이 뭐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과목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집필고사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보통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선택형은 오지선다예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또는 다섯 개 중에 정답 두 개를 선택하는 선택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예를 들어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찍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서술형. 서술형은요. 풀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죠. 풀이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결과형이죠. 얘는요. 과정형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서술형으로 집중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시 집필 시험이 선택형으로 또 많이 가고 있어요. 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자, 비슷해지든지 서술형 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어떻든 자, 이렇게 집필 평가를 보고요. 수행 평가는 주로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이루고 있어요. 자, 서술형과 좀 비슷하죠. 아이들한테 뭐 조별 과제 같은 걸 줘서 준비를 시키고 발표를 시킨다든지, 자, 또는 학교에서 형성 평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형성 평가를 통해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잘 적고 이제 결론을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그런 부분들 또 포트폴리오 일종의 프린트물 정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수행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수행 평가까지 집필 평가와 합쳐진 점수가 성적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개다 중요하게 되겠죠. 중간 기말 수행. 네. 그런 부분들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보면 이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성적표를 제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오표라는 게 있어요. 정오표라는 건 뭐죠? 정답과 오답이 표기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과 오답이 표기된 표. 그래서 학생마다 시험이 딱 끝나면은 정오표가 바로 나와요. 정오표가 바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오표가 나오는데 정오표를 우리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우리 정오표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은 학생이 틀린 문항을 파악할 수 있죠. 제가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의 틀린 문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뭘 틀렸냐면은 영어에, 그죠? 영어 볼까요? 영어에 지금 17번 문항, 선택형 17번 문항이 틀렸어요. 이제 17번 문항이 자, 이 학생의 정답은 1번, 아, 정, 자,
정답은 1번인데 이 학생 답은 4번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그죠? 틀린 유형을, 또 틀린 형식을,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선택형에서 뭐 틀렸는지 파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배점을, 자, 보세요. 국어 20점 만점에서 14점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 점수도 하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어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뭐다? 정어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학생이 틀린 문항을 파악할 수 있고요. 학생의 정답과, 학생의, 그러니까 답안과 정답과 비교해서 어떻게 답안을 처리했는지, 그걸 또알수 있고, 틀린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요. 선택형과 서술형의 점수를, 그죠?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 본인이 체크한 부분에서 문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랑 또 이제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성적표 나오기 전에 정오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적표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다음 성적표는요, 수행평가 성적표예요. 자, 이제 수행평가를 어떻게 치렀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보통 이제 수행평가의 종류들이 쭉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배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보통 이런 성적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적표가, 이제 성적 통지표 해서 이런 성적표가 나와요. 요거는 뭐죠? 수행평가가 포함되지 않고 지필평가만. 뭐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정오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자, 우리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적표는 일단 과목을 확인하고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 역사,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봤구나, 라는 거알수 있고요. 얘는 어떤 성적표인지 종류가 여기 나와 있죠. 지필시험이구나. 그러니까 중간고사구나. 그리고 중간고사를 자, 하고, 또 이제 알수 있는 게 반영 비율이죠. 아, 이번에 국어는 중간고사가 40% 반영하는구나. 아, 수학은 40% 반영하는구나. 라는 부분. 여긴 영어를 안 봤구나. 중간고사 때 영어 안 봤네? 뭐 이런 부분을 좀알수 있는 성적표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냥 100점 만점에서 이 학생이 받은 성적은 뭐 수학만 볼까요? 아, 우리 역사를 볼까요? 역사는 92.4점을 받았지만 실제로 35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자, 왜 35점 만점으로 해야 되냐? 왜 해야 될까요? 이게 35%만 작용하니까 100점 중에 35% 작용하니까 100 곱하기 0.35를 한 거죠. 100분율, 그죠? 100 곱하기 0.35를 했을 때 만점이 35점이잖아요. 그 35점 중에서, 여기 35점 중에서 몇점 받았다? 32.34점을 받았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40점 만점이잖아요. 자, 100점에서 40점, 0.4%, 40%니까, 그죠? 곱하면 40점이 만점이 되는데요. 이 학생은 만점을 받았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요걸 통해서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 때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과목 평균 몇 점이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뭐죠? 난이도죠. 평균이 높다? 평균이 낮다? 어떻다? 어려웠다. 평균이 낮다? 그럼 어떻다? 어려웠다. 자, 그다음 표준 편차가 뭘 나타내는 거죠? 학생의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뭘 나타낸다? 학생의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크면은 어떤 거죠? 점수대가 넓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점수대가 굉장히 어떻다? 넓게 퍼져 있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었다. 표준 편차가 크면 변별력이 좀 있었다. 있었구나.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거 알아두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80이라고 놓을게요. 자, 표준 편차가 10점이다. 그러면은 자, 표준 편차 80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10을 더한 자, 이 점수 몇 점이죠? 90점이죠. 80일 기준으로 표준편차 10을 뺀 값, 요즘 몇 점이죠? 자, 우리 70점이죠. 자, 여긴 당연히 50%가 될 거예요. 그죠? 중간 정도 되겠죠. 80점을 받은 아이는. 그럼 80에다가 표준편차를 더한 놈은 90점이 될 텐데, 이 90점은, 우리 몇 퍼센트가 되냐면은 상위 15.9%가 된대요.
위에서 15.9%. 자, 얘는 자, 상위 84.13%가 된대요. 그러니 자, 70점에서 평균이 80이고 표준편차가 10일 때 70점에서 90점까지가 몇 퍼센트 아이들이 분포되었냐면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68점 약 3%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 아이들이 요 점수에 있구나. 그러니 우리 아이가 90점을 넘었다 그러면은 좀 잘했구나. 15% 16%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아이가 70점 밑이다 그러면 좀 못했구나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죠. 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성적표.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성적표 이제 기말고사까지 다 보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종합 성적표라는 게 나온대요. 자, 종합 성적표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 종합 성적표는 이렇게 나온대요. 보세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필 1차에서 중간고사죠. 지필 2차에서 기말고사 나오죠. 이 비율도 나오네요. 거기에 수행평가까지 합쳐진 요런 점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은 예지장 이 학생은 93.4가 나왔고요. 당연히 A등급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이 77이고요. 표준편차가 17이래요. 그럼 이 학생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로 설명하면 잘하나 못하나, 그죠? 77에서 17을 더했더니 94점이니까, 이 학생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중상위권 안에 드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죠? 15.9% 미만은 아니지만 어떻든 한 16에서 17, 그 20% 미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는 있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수학 한번 볼까요? 1차 지필, 자, 중간 100점 나왔고요. 2차 지필 100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50점, 이거 다 맞았어, 100점. 그죠? 현재 72.5고요, 평균은. 평균은 국어보다는 어려웠지만, 자, 27.5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72.8과 27.5 더해봤더니 100점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점 맞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변별력이 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든,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종합성적표는 모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중간기말 수행평가까지 그리고 본인 점수와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예상 백분율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또는 중간고사 성적표인데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우리 아이의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학원에 성적표를 들고 우리 신청하시면은 제가 개별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